자, 역시 CIS의 대안주 2차 전지 장비주들을 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은 대보 마그네틱을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바로 원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대보 마그네틱과 원준,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죠. 자, 두 분이 종목을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어제 사실 저희가 원준을 한번 다뤘는데 길건우 FC께서 다시 한번 원준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 방송 안 보시나 보네. 네,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이 네.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원준부터 길건우 FC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어제 얘기 다 하신 거죠? 하지만 또 좋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아마 뭐 그럼 제가 복습을 하는 것 같은데. 강조하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사실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보면 소재 부품이 조금 강조가 많이 됐던 경향이 굉장히 그쵸, 심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들이 사실은 조금 소외되고 있었는데 뭐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이제 장비주들이 사실 조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에서도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CIS는 이제 전공정에서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원준 같은 경우에는 열처리 장비 네. 및 공정 설비 시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 열처리 관련돼서는 이제 소속로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국내화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열처리 장비가 한 68% 정도 가지고 있고 공정이 24%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4분기랑 내년 넘어가다 보면 캐파 증설은 분명히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방금 전에 NCA도 얘기하고 LFP도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재들은 계속 싸울 거라는 거죠.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라고 하지만 그때 웃는 애들은 이제 장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보면은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장비주는 무조건 따라간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전문 M&A 기업을 해가지고 신사업 진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장된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조금 많이 되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어제 얘기를 다 하셨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준에 대해서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주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뭐 사실 그렇다고 김민수 대표님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제 원준을 급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9% 넘게 급락을 했어요. 어제 잘 안 들으셨군요. 네. 살 가격을 12만 5천 원대라고 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네. 이제 사야 되나요, 그럼? 네, 그러면 이제 연구원님의 힘을 받아 이제 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다시 좋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원준 오늘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고 그럼 바로 김민수 대표님의 대보 마그네틱 한번 들어볼까요? 네, CATL 관련된 납품 쪽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보 마그네틱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앞서 연구원님 말씀처럼 좀 높은 기술력 갖고 있는 장비주들은 2차전지 쪽에서 계속 관심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탈철 장비죠. 그런 쪽에서 특히 철이나 비철금속을 제거하는 기술은 상당히 고난이도를 요하고 있고 특히 습식 전자식 필터 관련된 쪽에서 납품 그러니까 관련된 쪽은 네. 최초로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특히 건식 대비 효과가 두 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쪽에서 국내라든가 특히 중국 쪽에서 점유율이 67% 70%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런 쪽에서 계속 기술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BYD CATL 만약에 이 LFP 계열 쪽으로 계속 또 확장시키고 또 이쪽도 만만치 않게 시장이 계속 꾸준히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장비를 납품하는 이 대보 마그네틱도 상대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뭐 CIS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부각받다 보니까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됐는데 대보 마그네틱은 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움직인 측면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전기지 자석 관련된 쪽에서 업력이 42년. 네. 앵커님보다 나이가 더 오래된. 네. 조금 많네요. 네. 이런 쪽의 업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앞으로의 기술력에 대한 관점들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올해 매출이 270억 대, 약 한
작년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로 이 성장성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단계 레벨업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부 마그네틱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과연 또 어떤 종목이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먼저 대부 마그네틱부터 좀 볼까요? 대부 마그네틱도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한번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확인 한번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랑 또 차트 공교롭게 또 비슷한 패턴이네요. 네, 그런가요? 네, 네 어제 네. A 뭐였죠? 나 A프로요. 네. 네. 이런 것만 좋아하나 본데요. 예. 일단 회복하고 차트 좋은 것 같아요. 예, 회복하고 다음을 좀 기대하는 네네. 그런 패턴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올해 하반기 들면서 거의 주가가 움직인 게 없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한번 어떤 매물 한번 소화하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변화를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한 3만 3천 원대 부근에 단기 저항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거래 흐름들과 최근에 또 기관은 살짝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한 3만 2천 원대 부근 정도 매수가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차로 한 3만 5천 원대에서 3만 8천 원대 다음 박스권을 진입을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박스권 상단부는 3만 8천 원대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가격 전략 제시를 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길건우 FC님의 말씀해 주신 네. 원준의 전략, 가격 전략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12만 5천 원이었습니까? 얼마였죠? 네, 매수가? 매수가였습니다. 네, 저는 많이 낮게 11만 원 이하 때 11만 원에 더 빠지면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상한가를 한번 가기도 했고요. 조금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보완 안정적인 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11만 원 이하 때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그래도 14만 원 이상은 금방 충분히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차 목표가를 잡으시고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열처리 장비나 공정 설비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좀 저는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한 11만 원 이하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주는 한 번 더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바닥을 한번 잡았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11만 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14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보 마그네틱과 원준 오늘의 대안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유럽 쪽은 오늘 중국 쪽의 그 헝다 사태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은 또 오히려 실적에 반응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도 일단 기대를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특히 10월 23일 날 헝다 뭐 최종 네. 부도 얘기 나오는 가운데 또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또 1.7대 근접합니다. 네. 네,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상당히 커진다고 봐야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대형주 쪽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보다는 또 여전히 종목 장세가 되리라고 보여지면서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전히 종목 장세로 빠르게 대응하자. 길건우 FC는요? 네, 뭐 당연히 종목 장세가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테마도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테마는 아직까지도 전기차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기존에는 대부분 소재에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장비나 여러 가지 부품주들도 그다음에 내년에 되면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계속 나올 거고. 네. 관련된 주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저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도 알아봤고 시장의 대응 방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